총선이 불과 두 달 남았는데 경선 일정은 미뤄지고 충북 여야 내부 경쟁은 폭발 지경입니다. 이쪽은 진박 논란에 저쪽은 예상 못한 국민의당의 이단 합류에 여야 모두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최근 진박 감별사로 떠오른 최경환 의원이 내일 청주의 특정 후보 사무실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집을 쑤셔놓았습니다. 경선 승복각서까지 받은 새누리당은 경선 일정은 늦어지고 과열 조짐은 보이고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80개 조정해야 될 80개에 대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차순위로 밀려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야권인 국민의당 견제를 받는 선거구가 늘어 고민입니다. 청원과 중부 사군에 이어 청주 흥덕을 해도 새누리당에서 말을 갈아탄 정수창 전 차이과대학 외래교수가 국민의당 영입인사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경선 일정 차질은 하루빨리 대여 대응 진영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더 뼈아픕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풀어낼 경선은 늦어지고 예기치 못한 변수도 늘고 안개 속 초반 총선 전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경선까지 차질을 빚게 된 상황. 후보 공천 경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